네, AS 해주시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제 나왔습니다. 좀 관련한 이슈들 또 선정 이유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 카카오하고 네이버 선정을 한 이유는 너무나 많은 또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수가 분명히 돌아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고가를 좀 늦게 찍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에 고점을 찍은 종목이 있고 2월 초에 급등하고 고점을 찍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고점을 찍었던 뭐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 3사 이런 기업들이 있듯이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지금 조정이 좀 급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장 조정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플랫폼 경쟁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회사는 검색, 모바일, SNS, 콘텐츠, 핀텍, 커머스, 클라우드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둘 다 최고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웹툰하고 음원, 콘텐츠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최고 우량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액면 분할. 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가능성 제기가 좀 된 상황이고 네이버는 쿠팡 상장에 따른 커머스 부분 가치 재평가를 기대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호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성장성과 이슈는 너무 많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 상황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카카오 네이버 좀 시장 조정 대비해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두 종목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또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 두 종목을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카카오의 상승을 한번 잘 봅니다. 항상 주가가 쭉 상승하고 나서 21선 지지 상승, 지지 상승 네. 깨고 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었죠. 작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꾸준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가 다른 지수, 카카오 관련, 카카오는 오르지 않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고 나중에 2월 달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네. 21선을 지금 이탈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 매매를 추종을 하는 대형주인데 추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일단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우리가 성장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21선이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 카카오고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본격적인 하락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44만 원 라인이 좀 이탈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그리고 추후에 우리는 상승 추세에 걸렸을 때 주식을 봐야지 지수가 지금 순환매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네이버도 잠깐 짚어드리면은 네이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잘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을 찍고 지금 오름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도 최고점을 찍고 지금 본격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반등 시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이 노란색 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이 구간은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코스피 대형주가 먼저 폭락한 종목이 있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우리가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그러한 관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좀 하락 추세라고 해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 게 아니라 조정식이라서 매도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비중 축소 전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